이번 한 주는 비 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는 형통의 빛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은 시작부터 이 빛보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보증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번이나 이 보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메모만 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1절에 보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1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17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또 20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또 22장 26절에도 나오고요. 27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보증을 서면 재산을 잃을 뿐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게 되고 여러 명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경우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뭐 관계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재정 보증을 서주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면 부탁을 받으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 동정심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또 아내와 가족과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보증을 서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 가정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8천여 종의 개미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120 종류의 개미가 서식하고 있는데 작은 개미는 1mm도 안 돼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개미는 그 크기가 3cm나 되는 큰 개미도 있습니다. 개미는 크게 일개미와 병정개미, 수컷개미, 여왕개미로 분류되는데 일개미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암컷개미고요. 병정개미는 몸집이 큰 개미로 적을 방어하거나 먹이를 잘게 부수는 일을 합니다. 수컷개미는 여왕개미와 함께 하늘로 비행하여 하늘에서 여왕개미와 교미하여 종족을 번식하고 죽는 그런 역할을 수컷개미가 하고요. 또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애벌레를 돌보며 번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개미와 비둘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수에 떠내려가는 개미에게 남은 짚을 떨궈준 비둘기가 훗날 포수에게 총을 맞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개미가 포수의 발꿈치를 물어서 비둘기를 구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개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때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개미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추운 겨울에도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기만 좋아한 배짱이가 겨울에 힘들게 되죠. 배짱이가 개미를 찾아왔을 때 자신이 저축해 놓은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곤충인과 동시에 배고픈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씨 착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개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8절도 함께 읽을까요?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그 음식을 모으는데 겨울을 제외한 모든 때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야, 공부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 보면 자녀들 중에 간혹 공부가 인생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항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판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진짜 그 말하는 학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학생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미련한 것이죠. 개미는 때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미물인 개미도 알고 있는 그 때를 우리는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아직 때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서 대충대충 하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유혹의 말 가운데 하나가 조금 있다 하자일 것입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할 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7절 함께 있습니다.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개미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장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 중에는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개미를 여왕개미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개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지 그 개미가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여왕개미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여왕개미가 나는 여왕이니까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 무조건 내 말을 따라, 이러지 않습니다. 일개미로 태어났으면 평생 일하죠. 애벌레를 돌보고 음식을 구하는 일을 하죠. 뜨거운 여름 강한 햇볕이 내려쬐는 들판에서 일을 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병정개미는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침범하는 적들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하죠. 왜 우리만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왕개미는 여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왕개미라 부르는 그 개미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혼인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왕개미는 그 자그마한 단칸방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알을 낳고 오로지 자식을 키우는 데만 전념합니다. 답답하다고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고 외출하지도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에 스스로 갇혀 자기 몸속에 축적했던 지방과 이제 쓸모없게 된 날개 근육을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알을 낳고 일개미들을 키워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들과 집을 지키는 개미들과 수명이 다해 없어지기 전에 필요한 그 모든 개미들을 키워내는 역할, 알을 낳는 역할, 그거에만 충성하는 게 우리가 이름 붙인 여왕 개미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하는 것에, 그거를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직분에 봉사하든 천한 직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직분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선한 능력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산교회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정말 자랑할 정도인데요. 더 많은 기쁨의 헌신자들로 인하여 광주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으로부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두 달란트 더 남겨온 사람, 다섯 달란트 더 남겨온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다섯 달란트나 남긴 사람하고 두 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많이 남겼던 적게 남겼던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든 어떤 자리에서 봉사하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미 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미물에게도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지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하는 그 지혜, 이러한 지혜로 헌신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이 신체의 각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공통점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 일곱 가지가 정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17절에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 거짓된 혀는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파멸케 합니다. 세 번째,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 죄 없는 자를 공격하는 손에 끼치는 그 손을 말하죠. 네 번째, 18절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범죄하기 위해 달려가는 발. 악한 일에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 거짓을 말함으로 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위증하는 사람을 말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19절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곱 가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아마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 6장 마지막에는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늘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음란과 불륜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60권짜리 세계 명작 전집을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제가 그걸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60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섹스피어의 뭐 햄릿이나 리어왕 뭐 죄와 벌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명작들이 있는데, 근데 그 60권 안에는 제가 사춘기 전인데 뭐 제이 네어, 춘희, 뭐 여자의 일생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다 읽었습니다. 예. 남녀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반대하죠. 결국 사랑하지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를 사랑하기에 떠나죠. 나중에 남자 주인공이 아 여자 내 사랑한 여자가 떠난 이유를 알게 되죠. 아 이간질과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어렵게 찾아 만나서 재회하죠.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렴으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매춘부 비천한 신부의 여자였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막장 드라마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학년인 어린이가 이 책을 읽었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데 매춘부가 뭔지 모르니 정확하게 내용이 이해된 건 아니었죠. 제가 뭘 말하려 하느냐.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학 작품들이 또 오늘날에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즉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로맨스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데, 아니 불륜은 불륜일 뿐 내가 한다고 로맨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불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제가 읽었던 세계 명작은 항상 그 주인공이 폐병으로 죽습니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불륜이 로맨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되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타는 숯불 위를 걸으면서 어떻게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간음과 불륜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예. 뜨겁지만, 정말 뜨거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거다. 예. 그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간음을 하면 물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남편이 분노하여 그 어떤 재물도 받지 않고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상하게 되고 능욕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 도둑질을 한 결과보다 더 비참하다. 절대로 간음과 불륜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6장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조된 것이 마지막에 음행과 간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5장에서도 다뤘고요. 내일 6, 7장에서도 아마 다룰 것입니다. 예. 잠언, 예. 금요일날 우리 허성 교사님이 잠언이 총 905절인데 80절에 관련돼서 음행에 관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보증도 예, 여섯 군데나 말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음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건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정욕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80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우리 말씀은 등불이요, 우리 말씀의 가르침은 빛이고, 이 교훈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모두 무거운 주제입니다. 보증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개미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음과 음행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다짐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